여기도 우청 시리기가 있고요. 이건 또 잔대잎이래요. 잔대잎. 잔대잎이 어머니? 잔대순. 잔대. 잔대잎사귀. 네, 잔대잎사귀. 이것도 잔대잎사귀. 아,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잔대잎은 보약입니다. 보약. 시나물도 있고요. 부추도 있고. 야. 안녕하세요. 시나물, 고사리 말린 것도 이렇게 말린 있고요. 고사리는 한 그릇에 얼마야? 말린 것도. 5만원? 5만원이면 싸네. 이거 뜯으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머위 때 이렇게 삶아서 또 껍질까지 다 벗기셨네. 많이 파신 거부님? 상추가 좋네, 어머니. 상추가 배추 바르네. 상추가 좋습니다. 상추, 얼갈이 배추, 열무도 있고요. 여기도 아욱, 쑥과 고추잎. 고추잎이 요즘 많이 나왔네. 예, 네, 이제 박사야, 저도요. 이제 계속 돌아다니니까 벌써 장날만 돌아다닌 지 3년 됐으니까 이제 거의 장돌백이 저 수준은 되니까 하여튼 예예 예, 이게 또 시금치가 좋네. 시금치 이렇게 또 이건 쪽파예요? 쪽파? 대파. 대파 보종. 아, 이게 머위 때 삶은 것도 있고요. 또 메밀 순 있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예, 잘 되셨어? 예예. 비름 또 참비름 나무네. 요건 이제 3,000원씩 팔고 있네요. 고추잎은 5,000원씩 팔고 있고. 요건 또 이제 쪽 어머니가 쪽파 뿌리지? 쪽파씨. 요건 이제 3,000원씩 팔고 있고. 머위 때 이게 이거 그냥 무청은 맛있잖아요. 아, 삶아서 무청은 왜? 어머님은 이야 진짜 머위 때 네가 제대로 컸네. 제, 산 먹으라 그 맛이. 산 먹으라서. 제 키만이나 하네요. 먹었다가 아따 삶아서 까면 맞지. 예, 어마어마히 큽니다. 상추도 가져오셨고 들깨모가지도 따오셨고 고추잎 마늘종 대파 씨 또 이건 뭐 어머니 시래기? 무청? 무청 아 무 예 섞은 거 무 그것도 아니야. 저거 갖다 섞은 거 이거 삶은 건데 아유 요런 거 맛있어. 그냥 굳이 먹어도 맛나. 맛있어요. 많이 파시고 하세요, 어머니? 예. 아, 여기도 열무, 그리고 시나물, 시금치, 메밀나물. 더덕이 좋네, 어머니. 더덕. 마늘종, 고사리 말린 거, 불미나리, 또 열무. 한장이 산 산들 양념이나 아, 진짜. 이거 너무 많은데 나. 곰치지, 곰치. 곰치요. 아, 안녕하십니까요? 네. 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네. 나 이거 세 개만. 아, 세 개. 네. 그걸 나 뭐 장아찌 영수 해 먹는 거야? 5,000원 적혀. 5,000원씩 저 싸게 해준다며. 어, 곰치. 저 싸게 해준다며. 5,000원씩은 받아야 돼. 세 개 12,000원에. 12,000원. 그래요. 네. 세 개. 야, 이거 어떻게 해 먹는 영수? 장아찌? 장아찌요. 제가 아. 저 할 줄 모르는데. 장아찌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겹살 고기. 먹을 때 먹는 거예요? 응, 삼겹살 같은 그런가 봐요. 어. 삼겹살 먹을 때 그냥 싸먹어 시켜서. 아, 곰치. 아주 좋습니다. 많이 파시고, 어머니. 네, 형수님 들어가세요.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지난 장날 풍경입니다. 여기도 열무, 시금치, 부추, 또
고춧가루를 이렇게 500g에 15,000원씩 진한 고추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깻잎이 좋네요, 어머님. 깻잎이 아주 크고 좋네. 들깨 모가지 따온 건데 깻잎이 아주 좋습니다. 큰 깻잎도 있고 고추, 상추, 또 머위대 오늘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마늘, 햇마늘입니다. 진한 햇마늘. 마늘 얼마 돼요, 어머니? 마늘은 얼마요, 어머니? 마늘 한 달에 얼마요, 어머니? 이거 얼마? 이거? 예. 네. 2만 원. 아, 2만 원씩. 2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2만 원씩. 2만 원씩. 지난 제가 살라고 그런다. 아니요, 이거 홍보잖아, 어머니. 이거 2만. 저거 몇 구간 좀 보세요. 저거 어머님, 저기요, 저 곰치. 곰치. 곰치? 네, 곰치. 아, 삶아서 무쳐먹는다. 네, 무쳐먹는다. 올라, 올라. 아, 여기도 머위대 삶은 거 있고요. 어머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시네. 아이고, 얼굴이 좋으시네. 지난 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 여기도 배추, 쑥갓, 상추, 마늘 쪽 나와 있고요. 아, 오늘 취나물 많습니다. 그리고 아우, 오늘 고구마 순이 많이 나와있네요. 고구마 순, 미나리. 이렇게 지난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싱싱한, 왔다 형님, 오래간만이야. 채소와 곰나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예, 예. 우리 또 한호수 여기 시장 상인의 회장님이 또 오늘 늘 장날마다 고생하시네. 아이고, 예, 예. 어떻게 지난 우리 전통시장 그래도 그냥 활기가 차서 오늘 좋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 시장 잘 될 겁니다. 예. 많이 많이 놀러 와주시고 시장 오시면은 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고요. 4일 9일이 장날입니다. 예.